한국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아신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뭐 5일선을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오늘은 11선까지 돌파하면서 양봉의 모습이 연출되었죠. 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간다라고 했죠? 5천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5천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21선이 떨어져서 5천원 아래까지 간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결국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또한 번의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가고 돌파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필요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전에 빠르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21선이 여기쯤 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좀 매도하려고 하는 구간과 21선의 저항이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뭐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서 조금 닝기적 거리는 것보다 아싸리 올라가는 김에 조금만 더 올라가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천 이게 얼마죠, 이게? 지금 여기 라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한8% 정도만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대응 구간이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얘가 밀려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정리해야 되고요. 반등 나온다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진산업은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시가 배팅으로 매매를 한번 해볼 겁니다. 시가 배팅은 말 그대로 장 9시 이전에 우리가 매수 신호가 나갈 거고 같이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4개에서 6종목 매매할 거고, 저희 월요일 날 2개, 화요일 날 2종목 해서 지금까지 총 4종목을 매매를 했죠. 예, 지금 매매를 해갖고 100만 원 갖고 시작하셨던 분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고요. 내일도 우리가 또 매매를 할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단기 매매, 시가 배팅 이런 걸로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할 거니까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매수하면은 시작하면서 매수가 되고 바로 매도 걸어두면 되죠. 이 1분이라는 시간조차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실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